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베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베 스마일 텔레콤. 코큐텔런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밴쿠버 캔비 스트리트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9월 한 달간 3건이나 발생해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캔비 스트리트는 밴쿠버 시청을 비롯 주요 랜드마크들이 다수 자리에 있는 번화가임에도 사건이 발생해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지난 2일 새벽 3시 반경에 발생했습니다. 캔비 스트리트와 18번가가 만나는 지점을 거닐던 여성이 모르는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3일 후인 5일 새벽 1시경 캔비와 29번가가 만나는 지점을 거닐던 23세 여성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뒤에서 남성이 자신을 잡아채려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 새벽 1시경 캔비와 55번가가 만나는 지점을 거닐던 19세 여성이 뒤쪽에서 가해진 공격으로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경찰은 세 사건 모두 새벽 시간에 혼자 길을 가던 여성에게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세 명의 피해 여성 모두 소리를 지르며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해자가 달아나 큰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는 평균 키와 체구를 지닌 백인 남성으로 밴쿠버 경찰은 캔비 스트리트를 자주 오가는 여성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가능하면 혼자 다니지 말고 구석진 곳은 피하며 길 중심으로 걷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이어폰 사용은 자제하고 주위 상황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